세계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중동에 대한 오해와 편견 그리고 궁금증까지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코너죠. 중동 백과사전 알파고 신하 씨 아시아인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편집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시죠? 아, 아니 인사만 해도 웃어주신다면 저는 나름 좀 실력이 있나 보죠, 뭐. 아니 편집장님은 저희 네. 코너가 중동에 대한 코너인데 네. 이 내용보다는 웃기는 거에 더 아니요 그런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이것 다 병연입니다. 이 병연인데 깨뜨려야 됩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아니 제가 웃을 때마다 그러면 제가 실력이 좋다는 거죠라고 늘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는 지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가야 돼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가지고 가야 돼. 하나는 중동에 대한 병연을 깨뜨리기. 하나는 재밌는 시간을 보내기. 알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실제로 그 저희 팟빵 조회수가 네. 이 코너가 진짜 높아요. 오, 기분 너무 좋습니다. 굉장히 저도 뿌듯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이 이야기가 국제뉴스 거의 뭐 상위권을 차지를 했었습니다. 사우디 석유시설 폭격 사건. 네, 이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미국이 이 사건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해서 지금 중동 쪽이 긴장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란과 사우디란 이 두 나라의 갈등 긴장이 뭐 하루 이틀 일은 아니죠. 예, 일단은 이 기사가 유일하게 우리가 그동안 다뤘던 주제들 중에서 한국 우리 국민의 제일 관심을 많이 이제 이끌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열심히 다니는 석유 가게가 있는 우리 집 근처에는 원래 제가 사는 주유소요. 네, 주유소. 아, 리터당 네. 휘발유가 1519원이었는데 이 네. 사태 때문에 지금 1598원 약 79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한국 사람들이 올랐어요? 특히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네. 이거 왜 올라갔지? 아 사우디하고 이란이 싸우니까 그래. 그래서 관심 갖고 있죠. 왜 네. 둘이 싸우는가. 그러니까 아무래도 다른 나라의 이야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실생활에서 네, 실생활에서 내가 피부로 느꼈을 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더 자세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양국의 중도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죠. 네. 자, 이 양국의 중돌, 이 양국의 악화된 관계는 국제학 쪽으로 배경이 있고 그리고 종교적인 배경이 있는데 국제학적으로 배경을 보시면 네. 불과 40년이에요. 이란에서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고 1979년에 약 40년이죠. 네. 그리고 그 혁명 이후에는 시아파 신학자들하고 좌파 세력이 힘을 합쳐서 진보 공산주의자들 힘을 합쳐서 혁명을 일으키고 거기 있는 국왕을 쫓겨났는데 네. 그 이후에는 신학자들이 거의 3만 명 가까이 진보 인사나 학생 운동가를 숙종하고 거의 죽이고 정권을 완전 장악했고 네. 다음에는 철저하게 그 신학자들이 만드는 이슬람에서 시아파 정통에 딱 이렇게 원리적으로 의존된 체제를 만들었죠. 네. 그래서 이란에서는 거의 40년 동안 대통령이 있고 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서 뽑히지만 한국으로 말하자면 헌법재판소 같은 이란에서 종교제고위 있고 종교제고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종교신학자들이고 거의 종교제고위에서는 인정이 나와야지 대통령이 움직이는 그런 뭔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보다 방금 말씀해 주신 이란 종교최고위원회라는 곳이 훨씬 더 권력이 막강하다. 그렇죠. 거기에서도 종교제고위 위원장이 최고죠. 그러면 이 순위파 시아파는 뭐가 달라요? 아 이건 너무 재밌는 주제예요. 지금 기독교에서도 네. 세 가지 제일 큰 종파가 있죠. 그렇죠. 뭐 있어요? 전주교, 개신교 그리고 정교회. 맞습니다. 야, 근데 이 세 개는 교리적으로 서로 달라요. 그렇죠. 예를 들면 전주교에서는 좀 약간 성모 마리아가 조금 더 좀 우대를 받은 반면에는 개신교는 그 정도 많이 받지는 않는 그런 좀 교리적인 네. 차이점이 있지만 시아파하고 순위파는 말 그대로 종교적인 종파보다는 정치적인 뭔가예요. 왜냐하면 교리적으로는 큰 차이점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예. 예. 문제는 그거예요.
무함메드 사도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무함메드 사도 다음에 칼리프로 실권을 얻은 사람들이 거기 있는 엘리트 집단으로부터 선거를 통해서 선출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무함메드 사도랑 똑같은 비를 갖고 있는 무함메드 사도의 딸이란 네. 결혼했던 무함메드 사도의 사촌 동생 네. 알리가 정권을 가지고 갔었어야 되는가에 대한 논쟁이에요. 순리파는 네. 말 그대로 에흘리순넷 순례에서 나오는 단어고 시아는 그분들이 다음에 만들어진 거지만 그분들이 자신을 시아라고 안 하고 네. 에흘리베이트라고 해요. 발음이 좀 어렵네요. 그렇죠. 에흘리순넷 순리파는 무함메드 사도의 정통을 따르는 사람들 시아는 에흘리베이트 무함메드 사도의 가문을 따르는 사람들 무함메드 사도의 가족을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시아파라는 거는 무함마드의 직계 가족이 그렇죠. 대를 이어야 한다. 그렇죠. 라는 주의고 순위파는 그게 아니라 선출로 인해서 후계자를 뽑아야 된다.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럼 이게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정치적인 문제네요. 딱 그거예요.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이제 두 파의 뜻을 한 번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자, 교리가 다르지 않으니까 예. 그러면 순위파 를 믿는 사람이건 시아파를 믿는 사람이건 일상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겠네요. 그렇죠. 아 물론 다소 차이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슬람에서 하루에 다섯 번 예배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순리파에서는 예를 들면 여행객이다, 여행 중이다. 그러면 여행 중이면 삶이 불편해지잖아요. 여기저기 움직여야 되는데 그럴 때는 그 하루에 다섯 번 기도를 세 번으로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시아파에서 더 많이 간편해요. 거기서 다섯 번이지만 대다수의 경우는 세 번으로 해요. 이런 좀 약간 조금만한 차이점들이 있긴 하지만 결론적으로 교리 자체가 네. 신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무함메드 사도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고란의 내용이라든가 다 동일돼 있어요. 이분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언행록이 달라요. 무함메드 사도의 언행록. 언행록. 왜냐면 무함메드 사도가 살아가면서 하는 말들이 있고 행동들 있잖아요. 네. 그건 무슬림들이 고란으로 별개로 받아들여요. 무함메드 사도의 언행록은 따로 있고 고란이 따로다. 고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행록은 무함메드 사도의 말들이다. 자, 여기가 일치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시아파가 따르는 언행록으로 보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알리를 모셔라 뭐 이런 말들 주로 있고 네. 순위파가 따르는 언행록으로 보면 니네들이 자꾸 회의를 하면서 대중의 의사를 조금 더 뭐 신행하라, 진행하라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 말을 따라라. 그리고 정반대로 다른 사람들, 시민들의 말을 더 경청하고 종합해서 들어라. 아,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 식이군요. 그리고 이제 언행록 숫자가 너무 많아요. 거의 100만 문단이 너무 많은데 뭐가 진짜 무함메드 사도 말인지. 그것도 불분명하고. 아, 그리고 중간에 누가 만들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이슬람교 내에서 이 두 파가 차지하는 예. 비중이 어느 정도예요? 어느 파가 더 많고 이런 게 있나요? 순위파는 압도적으로 많아요. 몇 거의 정도? 이제 시아파의 주장이라면 네. 거의 8대 1로 하지만 제 보기에는 한 85%에 15% 아니면 90%에 10%? 순위파가 훨씬 더 많네요. 예, 순위파는 압도적으로 많아요. 왜냐하면 이 순위파 시아파 갈등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거든요. 하나는 네. 진짜 말 그대로 그때 당시에 아랍반도에 있었던 그런 좀 약간 부족 간의 문제. 그리고 이후에는 이슬람이 팽창했잖아요. 네. 그때 오늘날의 이란이지만 그 당시에는 페르시아 제국이었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이 그때 당시에는 오늘날 미국이나 영국 같은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있었고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고 둘 다 정통이 오래됐던 문명에 앞서갔던 제국들이었는데 이 오늘날 말하자면 미국이 캄보디아한테 지배당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란 사람들한테 좀 약간 받아들이기에는 어마어마한 현실이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 아랍 사람들한테 지배를 받는가. 그래서 이슬람을 아랍이라는 그 민족 정통으로 완전히 분리시키고 네. 그 안에 무함메드 사도의 그 가문만을 이렇게 빼버리고 그런 식으로 다시 재구성하고 자존심에 뒷받침만한 새로운 해석을 하고
그래서 이란에서 이렇게 많이 팽창된 거예요. 지금 어느 날 지도를 보시면 네. 시아파 신자들이 다 이란에 있거나 이란 주변에 있어요. 아, 그러니까 시아파 신자들은 대부분 이란에 있고. 네. 그럼 사우디는 순위파겠네요? 그렇죠. 근데 사우디도 순위파 안에서 제일 극단적인 순위파예요. 아, 그런가요? 예, 예. 오. 예, 지금 저도 순위파인데 제 보기에는 사우디 안에 있는 순위파를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순위파 안에서도 또 네. 학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위파랑 시아파의 지금 역사를 쭉 설명해 주시는 걸 보니 두 파가 같은 종교를 믿고 있지만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겠네요. 네. 정치적인 문제예요. 다음에는 민족적인 갈등. 시아파는 이란, 페르시아족. 네. 순위파는 좀 약간 아랍. 아, 그렇다고 해서 아랍 민족인데도 시아파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날의 이라크, 아니면 예멘. 예멘하고 이라크는 아랍족인데도 네. 아직도 그때 있었던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아, 우리는 완메사도의 가족을 지켰어야 됐는데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우두머리가 이란이죠. 그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얼마 전에 저도 기사를 보다가 네. 좀 사진이 너무 좀 충격적이어서 한번 편집장님한테 여쭤보고 네.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아파가 후세인의 순교를 추모하는 행사를 매년 대대적으로 치르는데 얼마 전에 그게 있었고 예. 그래서 그게 보도가 된 기사를 봤는데 아슈라인가요? 제목 아슈라 날 맞아요. 네, 마하렘이라는 달의 10일째. 그게 어떤 종교 행사인가요? 아, 이거는 진짜 정치자분들이 아, 나는 YTN 들으니까 나는 엘리트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진짜 YTN은 딱 전문가를 모시고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또 왜 본인 아니 진짜 보세요. 아, 네. 터키는 순위파 대다수잖아요. 네. 저도 순위파인데 네. 제가 태어났던 고향이 이란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 고향은 대다수가 시아파예요. 네. 저는 제 고향에서는 소수였거든요. 순위파인데도. 그래서 아슈라를 제가 매년 경험했어요. 매년 관찰했어요. 정말. 예. 그리고 제 친구들 저한테 압박했어요. 야, 너는 왜 아슈라 날에는 그 쇠사슬로 등을 안 때리냐. 네. 아, 저 종파가 달라서 못 때립니다. 왜냐면 너무 아프거든요. 그거 피가 나요. 이 시아파 순위파 갈등이 심해지면서 그리고 칼리프 제도가 원래 선출 제도였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세습으로 변해요. 세습으로 변할 때는 순위파인데도 이걸 못 받아들인 사람들하고 시아파 사람들이 후세인을 찾아갑니다. 네. 후세인 누구냐? 무함메 사도의 딸의 아들이자 손자이죠. 알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야, 너 할아버지가 왜 할아버지가 무함메사도이고 너 아버지가 알리잖아요. 마지막으로 투표를 통해서 선출된 칼리프잖아요. 네. 지금 세습으로 변했어요. 너 말고는 우리를 이렇게 리더십을 가지고 이런 이상한 제도를 깨뜨릴 수가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너 우리한테 지도자 역할을 해서 우리는 가서 이 그 제도를 다시 원상복귀하자. 그분도 그 말을 듣고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칼리프를 무너뜨리려고 네. 했는데 중간에 배신당해요. 딱 72명만 남아요. 그 72명을 그때 당시에 칼리프가 학살시킵니다. 아. 자, 생각해보세요. 무함메 사드의 손자인데 칼리프가 죽여요. 아. 말이 안 되잖아요. 저도 순위파로서 받아들이진 않지만 네. 시아파 사람들이 그날을 잊고 싶진 않아요. 우리는 무함메 사드의 손자를 지키지 못했다. 그래서 그 아픔, 그 고통을 우리는 매년 기릴 것이다. 예. 그래서 그렇게 너무나 극단적인 식으로 주모식을 하고 네.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 고향에서도 가끔 죽은 사람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너무나 과잉 고통으로 주모를 하니까 사람들 죽어요. 저도 그 사진으로 보니까 피가 엄청나게 많이 묻어 있고 네. 그리고 또 보니까 실제로 칼로 본인을 자해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분들이 있던데요. 뭐 이라크나 이란 아니면 인도에서 그런 네.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건데 일부 사람들인 네, 그렇죠. 거죠. 근데 이제 터키처럼 좀 약간 이제 EU에 가입하려고 하고 나름 근대화를 했던 나라에 있는 시아파들이 그거 좀 약간 깨달았어요. 아, 우리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이미지가 나빠지는데 아. 그래서 아슈라 나라는 그 혈액 기부 하는 그런 운동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터키는 그런 거 안 해요. 제가 어렸을 때 했었는데 제가 네. 아마 고등학교 때쯤 되니까 멈췄어요.
뭐 현대화가 되면서 다른 방식으로 그란을 기리는 거군요. 자, 오늘 저희가 이슬람교 내에서 수니파와 시아파의 어떤 차이점, 역사적으로 이 두 파가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까지 얘기했는데 시간이 이미 너무 많이 지나서요. 몇 분 됐어요? 한 15분? 그래서 이것도 저희 지난번처럼 네. 2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합시다. 이게 워낙 한 번의 시간으로는 내용이 부족할 것 같고 이걸 계기로 이제 사우디와 이란이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갈등을 미치게 됐는지 그리고 네. 이제 수니파의 영향을 받은 나라, 시아파의 영향을 받은 나라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두 나라가 계속해서 지금 대리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예멘전 뭐 이런 네. 부분까지 저희가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마흐레인의 이제 불안정화 왜냐하면 왕하고 네. 지배층이 다 순입하고 30% 나머지 70%는 시아파인데 거기서 지금 사우디하고 이란이 봉기를 일으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2탄은 또 네. 다음 주에 준비를 해서 좋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알파고 신하 씨 아시아인 편집장이었습니다.